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오천항에 왔어요. 오천항 메가호를 탔는데 껌모 선장의 소개로 승선하게 됐습니다. 아, 전에는 오천항이 잘 오진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배도 엄청나게 많고 북적북적한데 오늘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북적거리지는 않습니다. 어제가 명절이었고 오늘이 명절 다음날, 날짜가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칠물 살이에요. 그래서 유속이 좀 센 날이긴 해도 이번 살이가 약살입니다. 요즘에 제가 출조만 가면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날씨가 바다도 장판이고 바람 한 점 없고, 그래서 날씨에 많이 의존해서라도 많이 많이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편집장은 즐기다 와라 하는데 날씨가 이 정도로 좋으면 조과에 여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보니까 선수도 물칸이 다 있네요. 쭈꾸미 터는 프레임도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7톤이라 양쪽에 배 사이즈도 좀 크고 배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껌모도 얼른 잘해서 배 이만한 사이즈 바꿔야 될 텐데 날씨도 좋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로 나가신다며, 좀 멀리. 물이 많이 흐려졌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네, 그래가지고 원산도 쪽부터 한번 갔다. 네, 준비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포인트. 어이쿠야, 물색이, 살이 물색 맞네요. 물색이 좋지 않습니다. 태클은 모차르트 8초 C160, 릴은 캐스트킹 알리발 $40 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핸들 튜닝 한 거고, 원줄은 마캅스 0.35. 오늘 첫 채비는 애자입니다. 애자를 보통 55g 뭐 이 정도 하는데 62g까지 편납을 좀 붙였어요. 그리고 편납을 붙여서 토성 채비를 했습니다. 지렁이 두 마리 끼워서. 네, 물 틀어드릴게요. 오, 설비가 되게 좋습니다. 왜 토성 채비 안 나오지? 거추장에 나와요? 토성 채비 안 나옵니다. 판단 빨리 해서 안 나오면 바로 교체해야 됩니다. 자, 시작한 지 아직 5분이 채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해보고 안 나오면 바로 바꾸려고. 자, 안 나와요. 바로 애기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살이라 16코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출 타임인데. 아이고, 첫수 간신히. 따문따문 나네요. 자, 다 올리세요. 토성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바꿨어요. 싱커는 좀 무겁겠습니다. 16호. 사이즈가 조금 커졌죠? 옆에 사장님 잘 잡으시고 따박따박 나온 것 같습니다. 오, 이건 작다. 잘 나온다. 자, 후미에도 잘 나오고요. 아이고, 떨어지네. 와, 물빨이 엄청나게 셉니다. 선장님께서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날이 흐리니까 장축광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12호 초로 내시고 애기를 두 개 달았는데 많이 쓸려야 한다면 우선 애기를 하나 떼신 다음에요.
좋아요. 물이 약해질 때 더 다르지. 아침에는 그냥 감 잡으신다 생각하시고 12호 정도 쓰시는 분들은 하나씩 달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사리물 때인 걸 감안해서 채비도 안 했어요. 그냥 원줄 직결입니다. 그리고 애기 하나, 추 하나. 자, 그린 장축광 브라이트 기어. 나올 때, 그니까 뭐, 느나느나 하겠다 이거 말고, 꾸준히 한 마리씩 잡겠다. 이 생각만 하시면 좋은 조거로 이어집니다. 따박따박 나오면 한 마리씩 주워 담기. 날씨가 구름이 끼네요. 오늘 12시쯤에 구름 끼고 해가 있다고 일기예보를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포인트 옮기시면 어디까지 흘리실지 모르겠지만 14호로 내리겠습니다. 사리래도 너무 잘 잡아주죠? 네. 선장님 배질이 좋으셔가지고 16호스면 뭐 신뢰되는 것 같아요. 한 호스 내리겠습니다. 애기가 예. 선이 안 됐어요. 예, 없어요. 그린 파랑 다시 지금 이제 수박 고추장 한번 넣어봤는데 밖에 선이 잡혀야 그런데 잘 나오는 거 그냥 하루 종일 고추장으로 해야 되겠어요. 옆에 사장님께서 매너도 좋으시고 실력도 좋으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올해가 뛰어난 게 예. 야광 벤트를 쓰면은 야광 벤트가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올라오다 떨어지지. 줄 잡으시냐고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오 잡으셨어. 말씀드리자마자 잡으셨어. 어우 사무장님 아까부터 계속 저 갑오징어만 잡으시네. 단차 주고 하시니까 갑오징어 계속 나오네. 오 갑이다. 갑이 나오네. 오호. 자 올해 첫 갑오징어. 아 두 번째구나. 두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오 철봉이보다 조금 더 즐거워요. 야야 자샤 애기를 계속 로테이션 하는데도 특정한 컬러에 잘 나오는 컬러가 없습니다. 일단 사리물 때니까. 오! 또 잡으셨어. 감이 잘 잡으시네 선생님. 따박따박 나옵니다. 따박따박. 아싸 사무장님 빠졌어. 너무 잘 잡으시니까 그러지. 작다. 어? 갑이다. 야, 요 녀석이. 야, 얘 진짜 열쇠고리만 하네요, 이거. 자, 요 녀석. 아,
제가 혹시 세게 했을지 모르니까 나중에 방생하겠습니다. 당했어. 이 자식이 방생해준다고 해도. 여기 가비통가 봐. 이게 아닌데. 일단 이거 써보고 안 나오면 또 바꾸죠. 뭐든지 나온 것 같아, 뭐든지. 애기가 특정 패턴이 없어. 살이라 그런가? 오, 물색 되게 좋아졌는데? 갑오징어 작은 거를 왜 담았냐면, 독자님이, 주둥이에 확 쿠킹이 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생해서 죽을 거면 소용없으니까, 망에 담아서 살아있는 거 확인하고 나중에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난 잡지? 어? 뭐야? 예. 왜 끊어졌어? 이런. 그린이 조금 나오니까. 더 가볍게 12호. 헤비 바꾸셨어요? 예? 헤비 아직 안 바꾸셨어요? 바꿨어요. 16, 14, 12, 지금 12호예요 애자는 처음에 한 3분 써봤다가 바로 바꿨습니다. 아까 사장님 4마리인가 5마리 잡으실 동안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저. 아니, 물 빨라버리면 얘들이 딴 데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도 몰라. 맞아요. 그렇지. 네. 아, 오늘 사무장님만 이기면 되는데 사무장님 너무 잘 잡으시네. 아, 돌아볼. 아니 돌아볼 때마다 계속 건져내고 계셔. 나 점심 안 해. 아, 제가 졌다고 할 테니까 그냥 저기 하셔. 많이 잡으라고 많이 먹어야 되니까. 어, 너무 잘 잡으셔 사무장님. 그렇죠. 아니 그리고 매일 타시는데 뭐 안 쳐다보셔도 돼요. 오, 가비 사이 좋아요. 바닥에 깔려있네. 2단체비 할 필요 없나? 위에도 날라오는구나. 아, 이거 가벼웠는데. 쩍쩍 빨았는데. 아, 이런. 건모가 왜 또 저기 있어? 아, 못 살겠다 진짜. 야, 저리 가!
뭐야, 애자 그냥 붙잖아. 어? 초리대 누구? 부러졌다. 16호에 맞추다 보니까 부피는 좀 있고 그러니까 좀 감잡기가 조금 힘들긴. 그래도 이상하면 무조건 천질. 가까워지는데 초석체 위에 쭉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안 나온다. 도로도로 다 많이들 잡으시네. 자, 이런 식으로 좀 바늘이 커서 후킹을 해도 떨어질 확률이 좀 적으니까 쭈꾸미 터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밑걸림이 없죠. 지금 선장님께서는 매고 선장님은 줄 같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올리라고 하시고. 아, 이건 걸렸다. 자, 일단 안 되는 건 바로 터트리고 파란색. 자, 14호 파란색 레이저. 두루두루 잘 나옵니다. 조금 가볍죠? 허허, 이야, 쌍거리에요. 마리. 아이고, 넌 너무 작다. 세 번째. 참네. 뭐야? 갑오징어냐? 갑오징어
오징어가 애자를 부러? 은하는 없고 진짜 계속 따박따박 패턴이라 할 게 없고 진짜 많이 해봐야 한 진짜 15마리? 한 색깔로? 자, 150개 수고하세요. 예. 올해 선상쭈라면 예예 예, 어, 맛있네요. 사무장님이 잡으신 거라 더 맛있네요. 사무장님이 잡으신 거? 누나가 없고 그냥 따박따박이에요. 따박따박 한 마리 잡고 한 자리 또 한 마리 잡고 따박따박 영호씨 보면 적당해요. 수요일날 인천 남항 오후 시간배 탔다가 여섯 마리 잡았어요. 오후에는 안 된다니까 인천. 잘 먹었습니다. 점심 먹고 다시 포인트 조금 옮기셨습니다. 아,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겠다. 은하와 따박따박의 중간 딱 심심하지도 않고 여기가 있긴 있나봐요. 애들이 조금씩 몰려드는 거 보니까
에이, 난 씨. 아이, 컸는데. 에이, 아쉽다. 자, 221마리. 시간은 2시 20분. 뭐 비슷하네요. 300은 못 채우겠고, 한 250. 뭐 약살이든 뭐든 간에 살이에 만족합니다, 이 정도. 막판 늘어 한번 했으면 좋겠네. 와, 쌍골, 쓰리골인가? 이야. Yeah. 아이고, 에이, 됐다. 잘 됐다. 아, 물이 들어와서 두루두루 수심이 좀 깊네요. 떨어지는 것도 너무 늦게 떨어지고. 떨어진 줄 알았네. 추박군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뭐 감 잃어버린 거, 어차피 잃어버린 감 다시 찾는 것도 스스로 본인이고. 오늘 12, 14, 16 왔다 갔다 계속 쓴 것 같아요. 중간중간 애자. 애자가 55g. 약 13.3g인가? 그리고 또 62g. 그리고 약 16호. 뭐 그런 것도 왔다 갔다 했고. 추후 자주 바꾼다고 뭐 너무 걱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물종에 따라서 추도 바꾸고 하는 거지. 자, 지금은 수심이 깊어서 16호 쓰고 있으니까 빨리 가라앉고 좋습니다. 잡다. 아니요, 그냥 1년생들이라고 아시니까 그냥 저기 하는 건데, 사실은 산란에 참여 안 하면 2년까지는 삽니다. 미덕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뒤에 잘생긴 사장님, 갑오징어 작다고 방생하시네요. 엉뚱한 컬러에서 또 나오네요. 아, 그린 바탕에 파란색 그 번개 줄무늬 있는 애기입니다. 근데 모두 다 바디 축광이 되니까 흐린 날씨에는 그 UV 랜턴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한 번씩 쬐해 가시면서, 물론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왔다 뺐다 하시면, 해가 떠 있으면 자연 축광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UV 랜턴 정말 하셔가지고,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UV 랜턴. 아, 현재 시간 2시 55분입니다. 주꾸미가 좀 나오니까
3시 30분까지 낚시하고 30분 전향도 하고 바로 철수할게요. 가면서 좋은 사진 찍을 거니까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자, 아쉽게 300개는 못 찍겠네요. 3시 반까지면. 자, 246개. 250개 찍고 다른 거 아니고 사림을 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갑자기 느나느나 엄청나게 하면 남은 시간 뭐 30분 동안 50마리 할 수 있겠지만 힘들죠. 오늘 나온 거 보면 약살이든 무슨 조금살이든 간에 만족합니다. 한 이번 좋은 물 때는 비바람이 쳤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조항이 없었어요. 이제 물때를 좋은 물때를 찾아서 갑오징어도 뭐 쭈꾸미도 좀 더 다녀봐야 되겠습니다. 누나 타임이 없었고 거의 따박따박 계속 나왔습니다. 심심하지 않고. 자, 60. 날이 맑아진다. 느나 타임 한번 와라. 따박따박 말고 느나. 70개, 70개. 오! 아, 70개인데. 아이, 이제. 자, 올려보세요. 다시 한번 출발할게요. 스포트 한 번 더 올려주시고 이제 마무리하실 모양입니다. 제가 배를 올리기 전까지 계속 낚시하십시오. 아싸, 연장이다. 어우, 느나느나 한 번 나와야 되는데. 야, 지금 한 마리가 중요한데 그걸 떨구네. 안 돼! 아, 20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아이씨. 아, 이런. 추
추 하나 더. 18호답니다. 아이고,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시네. 18호 정리하시고요. 5분 후에 정리하겠습니다. 5분 후에 정리한대. 와, 참. 갑오징어 치면 297마리. 야, 3마리를 못 잡네. 예. 갑오징어 3마리 치면 297이야. 3마리가 안 나와. 와, 300을 못 찍네. 이야. 아, 진짜. 너무하네. 와, 3마리가 안 나와, 3마리가. 자연을 이길 수는 없는데. 바다가 죽는 대로 가지 말고. 와, 진짜. 그러게요. 와. 뒤에 나오는데? 아, 두 마리. 어! 떨어지다니. 세 마리 남았네 진짜. 환장하시겠네. 두 마리 남았어. 자, 메가오 타고 살이 물 때 두 마리 더 잡으면 300개입니다. 내가 사장님 끝나자마자 막 달려갈 거니까 잘 찍으세요. 제가 300마리 잡을 때까지 선장님께서 5분 10분 조금씩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한 마리 남았어. 자, 299. 아, 끝! 됐어, 됐어. 다 됐어. 자, 채웠습니다. 예. 아.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낚시를 종료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자, 버스 타고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 바로 달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좀 날리더라도 꼭 잡고 정리하시고요. 정리가 다 끝나신 분들은 물을 좀 잠궈주시고 쓰레기는 통에다 좀 넣어주십시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와, 진짜 채우려고 하니까 이렇게 안 되네. 그 갑오징어도 빵빵 때려요? 아, 저는 가지해가지고 가지채비해가지고 때리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아까 뭔가 입주로 채우는 건 갑오징어. 그렇죠. 근데 뽕 때리던데? 네, 패턴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네. 엄청 재밌죠. 갑오징어 세 자리수 찍어보면 다른 거 못해요. 아, 그래요? 예? 맨 마지막에 세 마리 남았는데 그걸 못했어. 근데 했어요, 막판에. 예. 딱 채웠어요. 아, 진짜. 그 막판에 100 넘겼을 것 같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네. 아, 왜 안 돼요? 네 개? 5분 10분 연장해 주셔가지고 어거지로 3마리 더 잡아서 300마리 잡긴 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200마리 넘으면서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20마리 30마리 되면서 250마리 돼서는 아예 만족을 했었는데, 제가 성물인지 사람이라 그런건지 2시 55분에 연장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카운터기 250마리 찍힌걸 들고 갔죠. 선장님 좀만 더 연장해주세요. 그럼 저 50마리 잡을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세요. 근데
너무 늦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오늘 좀 멀리 나온 것 같아요. 포인트가 결국에는 이제 제가 조금 사고뭉치가 된 거죠. 버스 타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 때문에 일찍 갔어야 되는데 누를 끼치게 됐습니다. 다 담고 엔딩을 하겠습니다. 어거지로 300개 찍었어. 10팩 나왔습니다. 10팩. 천장님도 세 분 계시니까 제가 2팩 가져가고, 오늘 처음 하셨다고 하시니까 3팩 드리고. 아니요 가져가. 그럼 일행이라도 드리시라고. 아니요, 여기 다 많이 잡았어요. 이거 나눠줘. 못 잡으신 분들 더 나눠줘요. 못 잡으신 분들 계셔? 다 잡으셨어요. 다 잡으셨어? 나 너무 많이 잡았어. 오늘 구독자님 드리려고 했더니. 저는 그럼 한 팩만 가져가세요. 한 팩만. 이거 저 앞에 분들. 내가 밥값 줄거. 자, 밥값 그린 거 하나 나라 하나 줘. 자. 어? 쓰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너무 고수니까 하나만 드릴 거예요. 네, 형님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럼 내가 세 팩까지 가야 되겠네. 처음이에요. 쭈꾸미. 근데 왜 이렇게 잘하시는겨? 자, 이거 잡았어요. 어거지로 찍었어요. 어거지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네. 아니 못 찍었어요? 찍었대 이거. 갑오징어까지 해가지고. 예. 엔딩하면서 얼마나 잘하겠는데 사람들한테. 갑오징어 세 마리까지 쳤어요 그냥. 막판에 되게 안 나와. 그러게요. 아유, 버스 손님만 아니면 여행객 할 텐데. 전에 작년에도 버스 타고 온 사람이 좀 늦으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아. 대청까지 틀어내줬어요. 오늘은 괜찮을까요? 통화했어요, 버스. 아, 통화했어.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가오 승선을 했고 초대받아서 정말 즐겁게 놀고 갑니다. 그리고 300마리 찍으라고 3시 30분에서 5분 10분 계속 연장해 주셨어요. 지금 내만의 물색을 보니까 산이 물색 같은데 거기서는 그렇게 물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조차가 약 4m 였었는데 선장님 줄 잡아주신 게 너무 스킬이 좋으셔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낚시를 했습니다. 메가오 좋은 선사니까 다음에 또 한번 초대받고 또 타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올해 첫 300마리인데 약간 억지성이 있죠. 갑오징어 3마리를 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뿌듯합니다. 어쨌든 약살이든 조금살이든 살이 물 때 300마리를 찍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메가오 좋은 선사입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사무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에 또 올게요.